토치 파티 토치 파티 빠삐용입니다. 반갑습니다. 빠삐용입니다. 이번에 시청자님께서 질문을 하나 남겨주셨어요. 레버 매칭 영상을 몇 개 찾아봤는데 어떤 영상은 클러치를 잡고 스로틀을 당기고 기어를 내리라고 하고 어떤 영상은 클러치를 잡고 기어를 내리고 스로틀을 당기자마자 클러치를 놓고 다시 스로틀을 당기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? 설명이 두 번째 말은 제가 이해를 좀 잘 못하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어떤 영상 클러치를 잡고 스로틀을 당기고 기어를 내리라고 하고 라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. 기어 변속 관점에서도 우리가 특히 예를 들면 이거죠. 기어 변속했을 때 그러니까 급 가속했을 때 1단에서 거의 이제 뭐 레버리미까지 이제 막 가속을 한 다음에 2단 변속해 가지고 다시 재가속을 하려는 찰나에 기어가 애매하게 들어가서 왕 하면서 기어가 씹힌다고 하죠. 그 중간에 걸려가 기어가 빠져가지고 중립에 빠지는 경우 1단에서 2단으로 넘어갈 때 중립으로 빠진 경우 그때 기어를 넣으려고 하면은 가락 끼면서 기어가 잘 안 들어가요. 그래서 억지로 넣으면 가락 깍 하면서 강한 충격과 막 소음이 발생하면서 기어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경우가 무엇이냐면은 레버 매칭이 필요한 이유입니다. 싱크로의 문제, 싱크로가 맞지 않아서 보통은 지금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 싱크로 어지간해서는 기어를 까넣으면 기어가 다 들어가는데 옛날 차들 보면은 더블 클러치 많이 쓰죠. 기어를 넣고 클러치를 잡고 한번 이제 공회전 왕 한번 해주고 가락 하면서 기어를 넣으면은 이제 그제서야 들어가죠. 그냥은 아무리 때려받고 레버를 막 사람이 매달려가 밀어 여타라도 가락 끊으면서 기어 싱크로만 나가지 들어가질 않습니다. 그 요즘에는 많이 좋아하는 졌지만 택도 없는 그 출력축 입력축의 속도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 그 싱크로적인 부분 그러니까 기어가 안 들어가는 좀 버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을 기어를 좀 더 원활하게 넣어주기 위한 방법으로도 첫 번째 방법이 맞습니다. 클러치를 잡고 RPM 보정 한번 탕 튕겨준 다음에 기어 레버를 움직이고 바로 이제 클러치를 놓으면은 딱 맞아요. 기어도 잘 들어가고 레버도 딱 맞습니다. 요런 방법 이 순서대로 해주시는 게 정답이에요. 뒤에 말씀하신 방법은 저도 모르겠습니다. 저는 평상시에 첫 번째 방법으로 타고 다녀요.